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되게 어르신 분이 왔어, 오늘. 그럼 몇 살이에요? 저 25이요. 25? 네. 진짜 어리다. 저 이런 데까지 왔대요. 그냥 좀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네. 근데 선생님, 내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만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요. 네.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노파나다 그래. 네.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제자길을 걷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도 일찍이 내가 무언가를 안타깝지만 되게 잃고 가야 되는 사주다라고 그러거든. 네. 근데 선생님 무당 맞지? 그런 것도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무당하지.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내가 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순 있어.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달빛을 벗삼아서 선생님이 기도정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선생님 손에 방울이 들려있는 게 아니라 왜 탬버린이 들려있다 그러냐. 탬버린이요? 응. 노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이건 뭔가 뒤바뀐 거야? 근데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지금? 제가 뭐 밤일도 나가기도 해요. 제자 감투를 쓰고? 네,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네. 참 오늘 되게 씁쓸하네. 네. 살려고? 근데 미안한데 선생님. 네. 내가 우리 오늘 초면이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살려고 나간다라고 나한테 말을 했잖아? 네.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렇다? 선생님이 살려고 아둥바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네. 미안해. 네. 선생님이 남자 없이는 못 산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네. 우리 그냥 솔직히 터놓고 말합시다. 아니 제자 감투 쏘고 밤에 밤이슬 맞아가며 살려고 나간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니? 나 원래 제자님들이라 그러면은 말이 반말이 안 나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연차가 어리다고 해도. 근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반말이 칙칙 나와. 넌 제자가 아니야. 넌 제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래.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지금.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 살려고 나가는 게 맞아? 아 뭐 무당도 하고 밤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하니까. 너 솔직히 남자 좋아서 나가는 거 아니야? 남자도 뭐. 너 사주에는 도화가 많아. 그렇다 보니 주위에 남자도 들끓어. 네. 근데 너가 거기에서 네 중심을 잡고 지금 기도정진해도 모자랄 판에 네 스스로가 지금 남자에 미쳐서 난 나간다고 밖에 소리가 안 나오거든. 그래 막말로 그게 너한테 천직일 수도 있어. 그럼 무당을 내려놔야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왜 무당감투 쓰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디 너한테? 너 허주야. 너 신당을 들여다보면은 어둡게밖에 안 보여. 밝은 빛이 안 보여. 점도 보고 다 해요. 점도 보고 다 한다고? 네. 점상에서? 뭐 점상에서도 보고 그냥 바깥에서도 보고. 그게 무당이니? 세상 천지 누가 건립점을 봐. 어? 너 여기 왜 왔니? 무당이고 확인하고 싶어서 왔니? 아니면 나 깜보러 왔니? 아니 뭐 여차저차 해서 그냥 잘 뭐 돈도 벌고 뭐 남자도 뭐 만날 수 있는지도 좀 보고. 나는 너가 신고비를 겪고 힘겹게 고비를 넘어가며 무당이 됐다 소리가 안 나와? 어? 너가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무당이랑 감투 쓰고 주위 사람들한테 가엾구나 가엾구나 그 정이 그립고 어? 무당이랑 감투를 썼으면 너가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뭐하고 그러한 이상한 자폭에 빠졌다라고 밖에 나는 말이 안 나오거든. 세상천지 무당이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맞아. 부채방으로 흔들어야지 어디 탬버리를 흔들면서 어 사람들한테 나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너 얼굴을 깎는 것도 있지만 니네 신명 얼굴을 깎는 것도 있어. 근데 너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 왜? 허주니까.
딴 이유 아니야. 나는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당이다 아니다 말을 해달라고 하면 난 너 무당이라고 그래. 차라리 니네 신이 불쌍하다 그래. 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도 안 된 년한테 내려가지고 그 천대를 받고 계셔. 그 성수가 너 구태 가리고 타라는 게 아니라 너 죄송해. 너는 신을 모실 자격이 없어. 차라리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서 어? 침대방울에서 뒹굴면서 그러고 살아. 넌 그게 나아. 하나만 물어보자. 불린다고? 점을 친다고? 네. 그럼 너 정묘생에 6월 26일이야. 점 좀 쳐봐. 지금 저를 테스트하시는 건가요? 너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 너가 불린다 뭐한다 뭐한다 야 막말로 네가 불리는 게 지금 불리는 게 아니야. 네가 영감에 자신이 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뭐예요? 이렇게 말이 나왔겠지. 너 그 업소에서 만난 사람들 네 손님으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왜 여기에서 말하려니까 창피하니 이제? 진작에 그 창피함 좀 느끼지. 지금 여기 있는 옥수를 네 얼굴에 붓고 싶어. 너 돈 모아가지고 퇴송해. 그게 너한텐 답이야. 어? 아 25. 애도 있니 너? 네 있어요. 근데 애 아빠 누군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뭔지니? 아들이야? 네 아들이에요. 아들은 뭔지니? 응? 애 돌볼 시간에 귀신 노름하고 있고 애랑 같이 잠잘 시간에 나가가지고 남자 만나면서 술이나 쳐드시고 계시고 엄마로서도 0점, 무당으로서도 0점. 너 같은 애 내린 그 신선생이라는 사람이 나는 참 올 낯짝이라도 보고 싶다. 무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모셔. 사람이 안 됐는데. 너 가서 돈 갖고 와. 퇴송해 줄게. 너는 무당 자격이 없어.